다시 이렇게 상시 유턴이죠? 질문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서 이렇게 나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.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차와 상시 유턴한 차의 사고입니다. 다시. 네. 이 차와 이 차의 사고입니다. 근데 이 화단이요. 2m 높이랍니다. 그래서 안 보였대요. 안 보이고 누가 날 때리더래요. 날 때려서 누가 때렸지? 어디서 왔지? 어디서 왔지? 자, 이런 사고입니다. 보험사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. 80대 20 맞습니까? 보험사는 왜 80대 20을 얘기할까요? 자기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. 보세요. 네, 상시 유턴. 이게 상시 유턴이에요. 이렇게. 상시 유턴일 때는 80대 20이다.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고도 80대 20이다. 아니, 상시 유턴도요,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100대 0이죠. 80대 20이 어딨어요? 미리 보일 때, 그럴 땐 조심했었는데, 왜 조심 못했느냐? 또는 과속이라든가, 그럴 때는 80대 20이 될수 있는 거죠. 보험사는 무조건 이 책들 합니다. 이번 사고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나 금방 좌회전 신호 봐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. 좌회전 신호 나와서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는 겁니다. 직진으로 들어서는데, 저 화단에 가려서 안 보였던 차가, 자, 이때. 내가 먼저 갈수 있죠. 당연히 내가 먼저 갈수 있는데, 여기 있는 차, 내가, 여기서요. 이제쯤, 이게 보일까요? 요 화단에 가서 안 보이는지 이쪽으로 보는데, 여기서 뒤늦게 나온 차가, 당연히 멈춰야죠. 근데 와서 지나가는 차를 쫓아서 때립니다. 브레이크 이제 잡히네요. 웃긴다. 야, 브레이크 안 잡았어요, 저 차요. 보세요. 저 뒤에 보세요. 브레이크도 없이, 이제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네요.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.